자, 오늘 잡 내용은 이 타운하우스. 이 집하고 이 집하고 두 집이 지금 붙은 집이죠. 스타일이. 지금 타운하우스에 LVT를 깔러 왔습니다. 지금 작업 세팅은 다 준비가 된 상태고, 이 집하고 두 집을 깔 겁니다. 지금 자재는 이거고. 오늘 같이 일하게 된 아르만도. 지금 키친 에리아하고 홀웨이 쪽 이쪽 에리아를, 이쪽 에리아는 카펫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화장실 두 개, 런드리가 있어요. 이걸 작업하는 과정을 찍겠습니다. 지금 바닥에 조인트 부분을 지금 샌딩을 한 상태고, 지금 2층을 잠깐 보겠습니다. 2층은 이 베스룸 2개, 이게 지금 마스터 베스인지 홀베스인지 모르겠는데, 베스룸이 하나가 있고, 이쪽 사이드에 또 베스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홀베스고, 아까 조금 전에 갔던 게 마스터 베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런드리. 여기를 깔 겁니다. 오늘 잡 내용은 뭐 간단한데, 지금 아까 밖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이게 타운하우스 두 집이라 그랬죠. 두 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끝나면은 옆집으로 건너가서 마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이 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하는 게 특별한 툴이 필요가 없어요. 아, 특별한 툴이라. 어찌 보면은 특별한 툴이기도 하고. 마지막 피스 박는 게 좀 힘들어서, 뭐, 치는 것 정도는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없는 대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를 오픈해 볼게요. 완전 고무 재질입니다. 아마 미리로 따지면 아마 2m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장판 두꺼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마스터베스입니다. 마스터베스. 마스터베스 작업하는 걸 찍겠습니다. 이건 칼로도 쉽게 분질러지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그, 이 삼자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인스톨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이지하는, 잡이죠. 이거의 항시 진행 방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뒷면이 있고 앞면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좀 넓고 뒤에는 거짐없고 진행 방향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쉬워요. 아, 원장이 정확하게 빼주고 좋네. 그리고 여기 마스터 베드룸은 카펫입니다. 그래서 카펫하고 이것하고 만납니다. 이게 도어잖아요. 도어에 중간에 걸치면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카펫하고 만나면은 카펫의 그 매럴 그 트랜지션을 딱 당기는 걸 이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카펫 에리아 쪽으로 좀 많이 나가는 게 좋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됐어요. 자, 두 번째 나가겠습니다. 원래 스퀘어 잡아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없는 대로.
달리고 하면은 조금 팔이 안 먹기 때문에 힘들고 터치로 살짝 풍면을 구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장실 바닥 하나가 끝났습니다. 이 플로우를 깔게 되면 항시 슈몰딩이 따라 붙습니다. 이런 그 기퉁의 갭은 이 슈몰딩 커버로 다 돼요. 캐비넷 밑에도 그렇고.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원이었습니다.